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엔지톱의 동력 계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력 계통에는요, 오일 펌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클러치와 체인을 돌려주는 드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한 분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빼기 위해서는요, 피스톤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또 드라이버 같은 걸로요, 이 안에 저 브라커를 빼시고 실린더 안에 이렇게 두시면 피스톤이 올려서 이렇게 받치게 됩니다. 올라오니까 드라이버에 요게 딱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올리시기 면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 지금 치게 되면 그때 요걸 넣어서 멈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실 때에는요. 요런 나일론 선이라든가 개중에는 뭐저 로프 나일론 로프 같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좀 두세요. 쭉 놓고 요거를 갖다가 거의 올라온 다음에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놓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기구나 또는 흡입구에 들어가 가지고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우선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조금 뻣뻣해가지고 잘안 들어가네요. 일단 이렇게 좀 놓으시고요. 요걸 돌려봅니다. 그러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그때 이제 이걸 빼기 위해서 크라치 툴이 있습니다. 크라치기를 빼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저 공구가 없으시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것들을 빼는 공구입니다. 이 크라치가 요런 타입도 있고 요런 타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요런 타입은 당연히 틀리겠죠. 요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하는 요런 공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구들은 제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 만들 때 일반 그 복사를 갖다가 요렇게 그라인더로 깎아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요렇게 맞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뭐 이걸로 해서 요거는 쌉니다. 뭐 싸니까 하나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만드시면 요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빼보겠습니다. 요것을 장착하고요. 요거는 항상 이 크라치를 빼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빼셔야 됩니다. 자, 앞에 힘을 이렇게 주시면요. 여기 이제 풀렸습니다. 풀리게 되면 이제 크라치를 이렇게 빼시고요. 크라치를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이 있고요. 드럼. 기아를 돌려주는 드럼이 있고. 그 다음에 니들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웜기어라 그래가지고 이 웜기어가 하는 일은 오일 펌프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카바 플레이트 요 카바는 플레이트 카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푸시면요 요 카바를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이 오일 펌프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오일 탱크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일단 그 호수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쪽에 보시면요,
이제 요게 요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거든요. 요렇게 연결이 됐던 건데 요 반대쪽에 보면 이제 저 안쪽에서 오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쪽으로 오일이 들어와서 요게 요 안쪽에서 돌아가지고요. 펌프를 해서 요쪽으로 퍼올려줍니다. 아, 그때 이 웜기어는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요거를 돌려줄 때, 요걸 둘러줄 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 펌프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끝에 요렇게 반달 형식으로 조금 깎여 있습니다. 어떤 뭐 오일 펌프, 아, 요런 형도 있습니다. 요런 형도 있지만 안쪽에는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쪽에서 돌아갈 때, 요게 돌아갈 때 요거 이제 똑바로 들어가면요, 이제 요 위치에 옵니다. 요 위치에 오면 오일이 들어가고요. 돌려주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요걸 빠른 속도로 하면 들어가고 또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흘려주고 또 들어가고 흘려주고 요런 역할을 하는데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오일 펌프는. 와, 오일 펌프를 어떤 분들은 자주 교환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엔진을 시동 걸어놓고 바로 그 고속으로 땡기다 보니까 아, 오일이 여기에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돌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돌아가지고요. 군영이 늘어나요. 군영이 늘어나게 되면 오일이 일리 새 가지고 일리 그냥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동을 안 시키는데도 오일이 줄줄 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패킹이 있습니다. 패킹이 요걸 갖다가 죄서 오일이 요걸로 흐르질 말아서 이 겉으로 나오질 않아야 되는데 요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작동하다 보면 그걸로 새 가지고 오일이 새어놔도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보면 오일 벤트 말씀드렸죠. 오일 벤트는 오일을 펌프가 푸게 되면 계속 공기가 들어가서 원활하게 이렇게 빨려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크라치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스로 상태에서는 2600rpm에서 2800, 고속일 때, 이게 이제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져서 요거하고 같이 따라 돌아서 체인을 돌릴 때는, 4000 정도 안팎에서, 이게 이제 벌어짐으로 인해서 체인이 따라 돌게 됩니다. 그런데 요것을 이제 저희가 뺄 때는 항상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풀릴 때는. 근데 보통 나사선인들이 이거는 그거에 반대 나선으로 돼 있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하면 뒤집히는데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하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저 장착을 하고 작동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할 때 반대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실 때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푸시고요. 잠글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용하실 때, 그런, 또는 이 볼트를 이렇게 끼는 방향에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일 펌프를 이렇게 하시는데, 오일 펌프는 실제 알고 보시면 고장이 잘 나게 돼 있질 않습니다. 간단하게 돼 있죠. 뭐 이게 단순히 이게 된다라 그러면 닳아서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오일이 줄줄 흐를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교환을 하셔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오일 펌프는 잘 고장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려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속 쓰시게 되면
요 축이 다름으로 해서 요게 패킹이 있는데 그게 다니까 헐거워서 열리 오일 들어가서 뿜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로 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뭐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일이 이렇게 이게 망가지는 원인은요. 오일이 처음에 여기다 넣었을 때 점도가 좀된 오일을 넣거나 이렇게 되면 겨울철에 이게 뻑뻑하지 않습니까? 뻑뻑하게 되면 요 군용으로 잘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오일을 자꾸 가속을 시키니까 당연히 이건 따라 돌겠죠. 오일이 점도는 쇠에서 일리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공회전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제 다는 거예요. 달게 되면 오일 펌프가 조기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일통이 이 전면부에 있는 것은 엔진이 열이 나가지고 그것을 오일을 데피게 하기 위해서 엔진 앞쪽에 머플러라든가 엔진 앞쪽에 장착이 돼가지고 뜨뜻하게 그래서 이제 오일이 순환이 잘 되도록 그래서 첫 번에 시동을 건 후에는 약한 2, 3분 정도는 스로로 이렇게 돌려서 오일이 좀 부드럽게 점도가 이제 이렇게 묽어지도록 그때까지 좀 기다리신 다음에 좀 가속을 해가지고 오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렇게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고무 재질의 이 이것을 이쪽 저 오일 탱크에서 오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장착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꽂으실 때 어느 호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기하고 요 위에 밑 위에 그 군영이 있습니다. 요 방향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쪽이 됐든지 이쪽이 됐든지 관계는 없어요. 왜? 그냥 단순한 거예요. 뻥 뚫어진데 이 샤프트가 이 축이 요렇게 절반처럼 잘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에 들어가서 바꾸고 요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또 여기가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회전하면서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는 또 그것만큼 오일해서 뿜어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주 단순한 원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향을 바꿔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시죠.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쓰다 보면 요게 저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헐거워지게 되면 오일이 당연히 일리 새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호스도 가급적이면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환해 가지고 우선 장착을 하는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군영과 요게 군영 있죠? 그것을 갖다가 양쪽에서 잘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시면 여기 홈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번에 아까도 보셨듯이 요거를 이렇게 끼시고요. 뭐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웜이 여기는 이렇게 스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 타입으로 해가지고 좀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웜들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일이 뻑뻑한 걸 들어가면 당연히 이 오일 펌프가 좀 뻑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추운 날 같은 경우에 이게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뻑시거든요. 그때 이게 여기서 이게 따라서 요 기아 이빨도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빨이 이 나사선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마모가 돼서 이걸 돌려주질 못하니까 요 축을 이제 요 축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니까 오일 펌프가 작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일을 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첫 번에 겨울철 같은 건 필히 엔진의 그런 것을 워밍업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엔진 저 체인 오일이 원활하게 나가기 위해서도 요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동을 거셔가지고요.
원활하게 잘, 이게 오일이 부드러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이빨이 보시면, 기아 이제 요 이빨들이 있는데요. 요게, 여기서 딱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웜 기아에, 요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홈들에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타입들은 거의 엔진 탑에서 요런 타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에 요거 이렇게 끼도록 이렇게 된 타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스틸은 요거는 좀 틀립니다. 뭐 그러나 스틸은 요게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요 날개에서 끼게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요런 식으로 이 드럼에 요게 바로 끼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체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거 아시죠? 요 클라치가 벌어지는 게 얼마일 때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4000일 때, 4000 이상일 때 벌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요것만 들고 있는 겁니다. 요 체인은 안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게 4000이 넘어가는 순간 벌어지면서 이게 다 가지고 따라 도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만 오일 펌프가 요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때 따라 돌아 가지고 오일 펌프가 작동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안쪽에 베어링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베어링을 그냥 먼저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끼시는데 이렇게가 좀딱 들어가 저 고기 아까 웜기하고 딱 맞았습니다. 그때 요거는 제가 뭐라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시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요걸 갖다가 또 반대로 해놓고서 막 작동을 해가지고 더 쥐지게 해가지고 더 풀르기가 보통 이제 다른 볼트나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 터보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요걸 도로 빼셔야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대로 빼신 다음에 요거 이제 쥐어져야 되니까 그때는 요쪽에 있죠. 이쪽에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쥐어지는 방향이니까 요거를 놓고 요고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또 피스톤이 올라옵니다. 지금 또 올라오죠. 그때 요걸 이제 놓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있으니까요. 요거를 놓고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것도 요걸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멈추게 해놓고요. 요것을 이제 아까 요거 있죠? 요거를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겠습니다. 요것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그시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빼신다면은 다 조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손을 넣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뺄때이 손을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 손을 빼지 않고 이걸 반대로 드시게 되면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 실린더 안에 그 구멍에 끼워 가지고 저 엔진을 이게 도로 분해하는 상황까지도 가니까 이걸 넣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뺄 때, 요 방향으로 넣으셔가지고 피스톤이 올라왔을 때, 거의 올라왔을 때 이렇게 넣으셔서 이걸 빼시고요. 그 다음번에 이걸 또, 장착을 할 때는 다 빼셔야 됩니다. 빼시고 반대 방향에다 넣으시고 또 올라왔을 때 요걸 넣으시고 요걸 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저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크라치를 뺄 때, 개 중에 어떤 분들, 여기다 이렇게 드라이버 놓고, 요거는 이제 장착해서 안 들어가게 해놓고서 이걸로 망치를 해서 때려가지고 이렇게 빼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크랭크와 피스톤, 거기에 영향이 충격을 상당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런 복살로 조금 시간 있을 때 만들어 놓으세요. 요렇게 그냥 해가지고요. 요거만큼 남기시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 잘라버리시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요거는 주로 이제, 357, 359, 이제, 그런 데 많이 쓰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340, 뭐, 등등. 요거는, 제노와, 5200, 이제, 주로, 4800, 요런 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소형톱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요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요런 걸로 해서, 간단히 작업을 하고, 또 이것을 해서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만일에 이걸로 해서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게 부러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요게 부러져 나가 되면 못 쓰니까, 그런 것들 유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펌프 자체가는요, 고장이 잘안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일을 너무 데인 거 넣지 마시고요. 겨울에 같은 경우에 점도가 좀 약한 저 오일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일 펌프를 보호하고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오일 펌프를 더 망가지지 않게 쓰신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 자몽틀 기름, 스핀들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베어링이라든가 그런 데 오일이 있는데 묽어요. 그거를 이렇게 쓰시게 되면 체인에도 잘 이렇게 묻고 부드럽고 오일 펌프도 잘안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 디젤이라든가 그런 오일은 절대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투사이클 오일 있죠. 그 회석해 쓰는 오일도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엔진에 타서 써서 그 엔진 안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지는 오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 붙는 온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일반 오일은 250도에서 불이 붙지만 여기에 쓰는 그 투사이클 오일은 50도 정도면 불이 붙기 때문에 그 오일을 여기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가솔린, 엔진 오일, 점도가 약한 것을 이렇게 놓으시면 오일 펌프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일이 세워놨는데도 줄줄 샌다. 그것은 간단하죠? 오일 펌프에 연결된 호수가 늘어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일 펌프가 아까처럼 그렇게 헐거워가지고 그새 틈으로 해가지고 오일이 줄줄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보셔가지고 좀 헐겁거나 넘어 그렇게 되면 교환하시고요. 또 고무의 그 호수가 너무 그 오일 펌프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이런 데가 새게 되면 오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고구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대충 이 엔진톱에 대해서는 각 부분별로 요것도 시린다도 말씀드렸고 카브레타도 말씀드렸고 요쪽에 점화 장치도 말씀드렸고 여기 소음기도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했고 오늘은 요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카브레타가 요새는 전자식이라고 그랬죠. 전자식 카브레타가 있는데 전자식 카브레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요 조금 그 기계를 이렇게 할때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망치를 이렇게 두들겨 패서 이것이 부러지거나 또는 여기 엔진 그 크랭크라든가 그러는데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이런 공구들을 하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요, 이렇게 저처럼, 아, 또는 이렇게, 아, 요것도 제가 맺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요거는, 아, 요거보다 좀 간격이 약간 넓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쓰지 않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조금 넓은 걸로 했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드셔서, 아, 요것을 이렇게 하시고요. 항상 요거는 일반 나사선의 반대 방향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풀으실 때는 일반 나사선처럼 시계 방향, 또 잠그실 때는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다음번에 그걸 저 전자 카브레타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